조국 장관 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 여부에 대해서 고려대가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입시 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서 조민이가 제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된 전형 자료, 아마 저 자기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 함으로 법원에 압수물 과안부 신청을 했는데 자기 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가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고려대는 결국 조민의 자기 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 등이 있으면은 입학 취소 심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대를 방문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가 늦어진 데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검찰에서 공소 사실 요지만 서울대에 제공을 해서 어떤 서류가 없어서 징계에 착수할 만한 근거 서류가 없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들은 전부 법원이나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고려대나 서울대 측에 제공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서류들을 빨리 입수해서 해당 대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징계라든가 입학 취소를 늦춰주기 위해서 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